팀 리그 우승. 아, 사카야코는 뭐 이번 시즌은 이미 대성공이네요. 따뜻한 한 해를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서릉피아비와 장혜리 선수 이제 3세트 경기. 시작. 1세트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길게 쉬었잖아요. 그렇죠. 장혜리 선수가 좀 에너지를 좀 보충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목적구라에 오질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의도는 지금 길게 쳤던 게 맞잖아요. 그렇죠. 5 쿠션으로 친 게 맞는데 지금은 회전 전달도 조금 이상했고 치면서 당점의 위치가 조금 변한 네. 것 같습니다. 그 스트로크 하면서 애초에 겨냥했던 당점이 아닌 당점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두께를 써서 옆돌리기인데요. 성공. 수롱피아비 선수는 침착하게 3세트 첫 이닝에서 첫 득점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이 될 때, 안 될 때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선수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득점이 안 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오차가 있지?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죠. 네.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지금 당구 경기는 개인 코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의 경기를 보면서 한 번쯤 다시금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성공. 자, 시원시원하게 득점하고 있는 수롱피아비. 수롱피아비의 경기는 이제 득점될 때 보면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배팅력이 일단 굉장히 네. 좋고요. 그렇습니다. 양이 지금 두께를 좀 써야 되는 너무 써도 안 되는 지금 상태에서 뒤돌리기를 친다고 해도 네. 흰 공이 지금 무조건 빨간 공 부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라인이거든요. 못 가게끔 얇게 칠 거면은 내 공이 1, 2쿠션을 맞고 나오면서 키스가 날 거고요.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건지 지금 확실히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가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말 예민한 두께를 사용했어야 되는 뭐 뒤돌려치기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키스가 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빼려면 정말 예민하게 그렇죠. 쳐야 되는 상황. 설령 뭐 단쿠션을 맞고 빨간 공 옆으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올라오면서도 네. 키스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장혜리 득점. 장혜리 선수가 이번 세트는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분위기를 가져가야 돼요. 좁은 각이었지만 침착하게 뒤돌리기 성공시켰습니다. 네. 횡단인가요? 지금은 속도감이 장장 횡단을 치는 정도의 뭐 힘은 아니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판단은 네. 되는데 비껴치기를 조금 빠르게 넣으려고 했던 의도일 수도 있고요. 네. 초이스나 판단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횡단샷. 회전력 억제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건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공격이었는데 수롱피아비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3대1로 앞서나가는 스롱피아비. 굉장히 많이 밀리는 각에서 당점의 위치를 잘 잡아냈죠. 네. 살짝 낮고 살짝 역회전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각을 억제시켜서 횡단샷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그냥 내려가는 걸 잘 잡아놓는 아주 멋진 횡단샷. 자, 그리고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쓰되 이목적 코너 아래쪽 코너에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네. 좋죠. 네. 탄력감 아주 전달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득점 페이스가 좋은데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섰나요? 표정이 썩 좋지 않네요. 예민한 두께입니다. 그렇죠. 오, 잘 쳤어요. 날카롭게 좋습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3연속 득점 5대1로 앞서나가는 소롱피아비. 아, 지금 8강전 4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 승자가 돌풍의 주인공 김경자 선수와 네. 맞붙게 됩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돌풍 이제 뭐 거의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보가 내렸어요. 네, 히가시우치 나스미 선수를 네.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아주 가벼운 승리를 또 챙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웰뱅톰 랭킹도 1위에 올라있는 김경재 선수가 이 경기의 승자와 만나게 되죠. 앞돌리기 대회전 얇게 잘 쳤는데 이거는 빨간 공이 맞으면 멈춥니다. 맞고 네.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아하. 이거 너무 많이 분리가 돼버리네요. 내공이 출발하는 위치가 장쿠션 쪽에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조금의 회전을 줘도 각도가 형성이 됐었고요. 네. 심지어 지금은 뭔가를 의식해서인지 공을 이렇게 콕 하고 찍으면서 되려 회전력이 더욱더 증가되게끔 하는 그런 스트로크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단쿠션 맞고 바로 단장으로 그냥 크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멀리 있는 흰볼 선택을 했는데요. 보기는 좀 예민하게 보이는데 밀고 들어갔어요. 네. 좋은 공격 방식이었는데 회전량이 네. 전달이 조금 많았네요. 뭐 바운딩을 조금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바운딩이 안 되더라도 장단을 맞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바운딩이 됐어도 회전이 조금 전달이 많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네 리플레이 느린 그림이 보여주는데요. 네, 짧게 빠졌습니다. 자, 공 하나 받은 건가요? 어렵죠. 침착하게 두께는 잘 맞춰냈는데 네. 힘이 이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갑니다. 됐어요. 네. 저는 그래도 확률이 있다고 봤는데 왜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큐볼이 테이블에 가까이 있었고 그래, 그것 네. 때문에 그랬군요. 거리가 네. 멀기 때문에 물론 칠수야 있는 배치죠. 네. 물론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1, 2목 축구만 봤네요. 제가 큐볼 위치는 잘 안 보고 자, 멀리 있는 볼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이것도 좀 예민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예민한 두께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는군요. 저는 이런 배치의 공을 칠 때 직접 맞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길거나 짧거나 좀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렇죠. 물론 뭐 많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항상 이렇게 짧게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직접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회전 뱅크샷.
아, 맞았습니다. 이게 됐어요. 스롱피압이. 이건 큰데요? 그렇죠. 뱅크샷의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냈고요. 네. 흰공을 먼저 맞추고 들어가는 대회전 뱅크샷이었는데 살짝의 키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도 얇게 맞았어야 되는데. 자, 7대. 아, 와, 이거는 끄도르면 상 공격. 네. 리버스 엔드각을 이용한 공격, 멋진 공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쳤는데 아, 아쉽게도. 이런 공격을 이제 여자 선수들이 또 선택하고 하는군요. 네. 이제 초이스를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데 물론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런 영상 매체나 배움의 이런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롱피아빈 선수도 자연스럽게 시도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팔라존이나 뭐 이런 그 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저런 거 이제 막 보여주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도 오차가 많이 나는군요. 지금은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네, 수비가 된 건가요? 네, 득점 확률이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수비를 해줘야죠. 상대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좀 상대 페이스를 좀 끊어놓고 자기 경기를 해야 되는 장혜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캐치기 대회전인가요? 방향이 더블 쿠션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아, 비켜치기 대회전을 짧지 않을까요? 아, 이게 오! 짧겠죠.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먼 거리여서 과연 이 두께를 쳐낼까 싶었는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먼 거리에 있는 비켜치기 대회전도 두께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그 실크로드 안산에서 우승하고 난 이후에 좀 부침이 있었던 스롱피아비인데 그 시간이 또 본인에게는 나쁘지만 않았을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고 네. 부족한 점이 뭐였나를 또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었겠습니다. 네, 장혜리 선수 끝까지 안 보고 자리로 갔네요. 오호. 이거 이렇게 볼이 섰는데 스롱피아비가 어떻게 보낼까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뱅크샷을 사용을 하겠죠. 이제 뱅크샷도 워낙에 여러 가지 뱅크샷이 있기 때문에 네. 대회전 뱅크샷도 있고 뭐 단단장으로 이동하는 뱅크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대회전 뱅크샷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또 맞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됐어요. 또 키스가 나면서. 이거는 우리 홍정민 해설위원이 만약에 지금 뱅크샷 시도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시도를 하겠어요? 원래 정석적인 루트는 뭐 짧게 흰 공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더 길게 빨간 공 옆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제일 누가 봐도 아는 배치겠죠. 네. 이걸 직접 맞춰서 들어가는 확률을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직접 맞고 또 행운이 따랐던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횡단. 왼쪽 내리는 횡단. 내려가나요? 되나요? 됐습니다. 정말 멋진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배치인데 네. 내공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내려올 수 있는 건 당점의 위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상단 당점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점을 조금 낮추고 재회전을 조금 준 상태에서 간결하고 빠른 임팩트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자, 매치 포인트예요. 옆돌리기 대회전 열렸습니다. 네. 완벽하게 짧게 설계를 했는데 많이 짧은가요? 조금 빨리 돌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혜리 선수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소롱피아비가 이제 매치 포인트 한 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여기서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앞돌리기 대회전이 생각보다 짧아졌죠. 완벽하게 짧게 시도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아, 직접. 조금 휘었습니다. 네, 이것도 짧아요. 아, 오늘 이 장혜리 선수는 경기 끝나고 나면 많이 좀 아쉽겠는데요. 후회가 많이 남을 경기입니다. 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런 것조차도 다 경험이고 장혜리 선수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충분히 좋은 그런 뭔가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딱 치자마자 아, 내가 왜 이렇게 졌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꼬였을 때 살짝 좀 무너져버린 느낌이 있어요. 자, 소롱피아비 더블 쿠션 시도. 라인이 오!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이 장혜리 선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물고 늘어지는 힘이 필요한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지금 네. 더블 쿠션 라인 잘 굉장히 잘 쳤는데. 만들었는데 아쉽게 어우 정말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빗개치기인데 조금 그것도 얇게 짧죠. 맞으면서 네. 회전력도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역전이라는 게 지금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물고 늘어지기에는 지금 장혜리 선수가 약간 놔버린 게 아닌가 아쉽네요. 이 8강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게참 어려운 네, 일인가 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강민구 선수 앞서서 이제 강민구 강산구의 또 형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형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두껍게. 이렇게 네.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롱피아비. 자, 수롱피아비 선수가 11대 2,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 장혜리의 돌풍을 또 잠재웠습니다. 네, 준결승에 진출하는 수롱피아비 정말 오랜만에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실크로드 안산 대회 이후 오랜만에 준결승 진출이죠. 누구보다 기뻐할 본인 자신이고요. 네. 이번 3세트 마지막 공격도 굉장히 멋진 걸어치기 원뱅크 샷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세트 내내 공타가 3번밖에 없었고 계속 꾸준한 득점을 올렸고요. 네. 반면에 장혜리 선수는 한번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되찾지 못하면서 이번 세트도 2득점에 그치며 결국엔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팀 리그 블루원 리조트 소속의 강민구 선수가 또 앞선 경기 승리 거두고 난 이후에 수롱피아비를 또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 수롱피아비가 강해졌다는 것, 멘탈적으로도 이제 한수 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수롱피아비와 장혜리 선수의 8강전 경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홍정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